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교통순경 차순경입니다. 자, 오늘 이거 DS 단서. 자, 다시 한번 잡으러 왔고요. 자, 지금 오늘 마이너스 11% 하락한, 자, 21만 500원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데, 자, 제가 우리 DS 단서 주주님들,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저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저점 구간이다. 제가 왜 저점 구간인지, 자, 앞으로 나올 반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자, 우리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자, DS 단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20만원에서 21만원 선, 자, 이때가 저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다들 아셨다시피 지금 DS 단서, 자, 12월 22일 날 상장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확약 물량, 자, 6만 8천 주, 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확약 물량, 뭐 보유 예수 물량, 이제 나오면은 어떻게, 자, 주가 어느 정도 하락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인지는 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근데 뭐 6만 8천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 굉장히 적은 양이구나,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 DS 단서 지금 여러분들 금액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자,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자, 지금 167억, 자, 167억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자, 주가 하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오버행 물량이 나옴에 따라, 자,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은 해줬는데, 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자, DS 단서 지금 어떤 사업 영위하고 있죠? 자,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펠펫, 자, 폐배터리, 자, 배터리 리사이클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폐배터리, 자,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 주들과 굉장히 엮일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뭐 무슨 소리냐? 자, 뭐 폐배터리랑 2차 전지랑 무슨 상관이냐? 계속해서 많은 주주님들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저는 이거 2차 전지, GS 단서 2차 전지로 볼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여러분들 지금 DS 단서 상장했던 자, 12월 중순부터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대장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자,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 잠깐 보면은,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자, 12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2차 전지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2차 전지. 대장이 하락하니까 그 밑에 결국에 이 쫄병들, 자, 부하들도 하락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전지, 좀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지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자, 한번 볼게요. 자, 코덱스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언제부터? 자, 이때. 자, 12월 21일, 뭐 20일. 이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속. 자, 계속 하락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부분이라든지 에코프로 부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이 어떻게? 자, 저점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점. 자, 저점. 지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반등에 대해서 더 많은 상승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에코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자, 50만원 선의 라운드 픽의 자리. 자, 상승 이후에 지금 뚫려주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오늘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몇 프로? 지금 7%까지 하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뭐, 당연히 DS 단석보다 더 적은 양의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DS 단석이 뭐 마이너스 11%니까 더 많은 하락 나왔죠. 하지만 에코프로 지금 50만원 라운드 픽의 자리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지지받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 올라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 2차 전지 업종들, 2차 전지 종목들도 자, 반등 올라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더 많은 하락이 나와줬다? 자, 그러면 DS 단석 여러분들 더 많은 상승, 더 많은 상승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속적인 하락, 아, 물론 마음 아프시겠죠. 뭐, DS 단에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계좌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계좌, 뭐, 당연히 힘드시겠죠. 지금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을 텐데, 자, 금요일날 좀 어느 정도 희망 갖게 되는데, 자, 우리 DS 단석 여러분들, 자, 20만원, 21만원, 제가 계속해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이 타이밍에 추가 매수 들어가자. 자, 물론 여러분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은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 수급량과, 자, 거래량, 뭐, 변동성 체크하면서, 자,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제가 이 매수 타점 말씀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제 상단에 보이는 번호 2011 9671 번호로, 자, D라고 보내세요. 자, D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타점을 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자, 2011 9671 번호로, 자, D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시점 타점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DS 단서, 자, 3개월 지점, 자, 이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때, 자, 몇 주죠? 50만 주 나옵니다. 50만 주. 자, 여러분들 지금 6만 8천 주가 풀렸는데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는데, 자, 50만 주.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약 7배 가량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있는 주체 누구? 자, 스톤 브릿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스톤 브릿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스톤 브릿지 3호 펀드 애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 저는, 자, 여기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얘네 3호 펀드 애들도 당연히 상장 초반 42만 주 털어내면서 현금 확보된 거예요. 많은 수익 봤는데, 지금 40만 원 상단 부근에서 매도하다가, 자, 지금 20만 원에서 매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주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최상단 지점에서, 자, 매도 차익 실현을 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할수 있는데, 이 스톤브릿지 애들이 과거에도 운전했던 핸들을 잡았던 종목 있죠. 자, 어떤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 잠깐 보면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초반 상승 이후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최고가 15,000원 지점에서, 자, 7,000원 부근까지 약 50%가량 하락을 해준 뒤에 그 이후 엄청난 상승, 자, 4배까지 상승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4배. 자, 근데 이 4배 상승 나오기 전 언제? 여러분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직전까지, 자, 이렇게 4배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자, 7,000원에서 28,000원 부근까지 다 4배 이상 끌어올린 주체, 결국에 누구? 자, 스톤 브릿지. 자, 사모펀드 애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자, DS 단서가 어떻게 주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좀 무겁기 때문에, 자, 뭐 4배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장 초반 털어냈던 금액, 이 40만 원 상단 부근까지는 우리 충분히 뭐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우리 두 배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1월, 2월 이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4배 이상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2월 말에 보호예수 물량 풀렸죠. 단두 달. 두달 사이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자, DS 단서.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12월 22일 날 상장됐죠. 자, 그럼 다음. 자, 보유예수 물량 3개월치 3월 22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언제? 자, 2월. 2월부터는 주가를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려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주가를 올리진 못합니다. 자, 뭐, 상한가,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1억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상한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주가 야금야금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이 40만 원 지점, 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언제부터? 자, 2월. 자, 2월부터 계속해서 올려줄 거고, 자, 3월에 여러분들 50만 주 털어내면서, 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기간, 자, 지금 기간에도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매집 뭐 차명 계좌라든지 어떻게든 매집 들어가면서, 왜요? 어차피 3개월 지점 때 50만 주 털어내잖아요. 자, 매집 들어갔던 물량 추가적으로 50만 주 털어냅니다. 자, 주가 더 많은 하락 나타날 거란 거예요. 자, 하지만 3개월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얘네의 시나리오 3개월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해줄 시점, 자, 이때 다시 한번 매집 들어가고, 자, 언제까지? 자, 6월. 자, 6월에 여러분들 59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때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털어낸다. 주가 지속적인 하락. 자, 계속 하락이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DS 단석의 이 기업의 가치성을 바라보고 이때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자, 6개월까지 이런 시나리오로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는데, 자, 우리가 이 DS 단서, 뭐, 스톤 브릿지 애들이 이렇게 주가 끌어올린다,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올려요. 올린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이 버스를 탑승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DS 단서, 많은 물량 가지고 있는 대주주, 스톤 브릿지의 물량 못 이겨요, 우리. 자, 솔직히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한 1,000억,
뭐 2천억 이렇게 굴리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 없잖아요. 자, 물량 못 이기면 어떻게 한다? 자, 센 놈 못 이기면 우리 어때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막 우리 뭐 좀 이렇게 나쁜 말로 하지만 뭐 찐따 같은 얘들. 자, 이런 얘들 결국에 일진들 따라다니면서 자, 얘네도 수익 보고 있어요. 얘네도 이득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톤 브릿지 자, 얘네를 못 이긴다? 우리 얘네 흐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DS타에서 보유한 이 세력, 결국에 주포 세력이 이 스톤브릿지 사모펀드 애들이니까 이 사모펀드 스톤브릿지 애들 흐름 따라가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 이 매수 타점 잡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야금야금 올려줄 때 자 40만원 지점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산업 시황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주들이 계속해서 하락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하락 나와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 잡으시기 힘드신 분들 어떻게?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2011 자, 967 하나 번호로, 자, D라고 보내주세요. 자, D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라든지 변동성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타점, 문자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자, 문자 받으셔가지고, 저 차순경이랑 소통하시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DS단석 주주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자,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심리 변화 못 잡으신다? 자, 지금 털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미털기 진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심리 변화 못 잡아가지고 자 물량 그냥 던진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다면은 자 하단에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매너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매너 있는 사람답게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순경이었습니다.